자, 여러분, 저 고종수입니다. 자, 지난 19일 날 시험으로 이제 2018 시즌이 끝난 구준생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하지만 이제 마지막 카드, 이제 서울시 9급을 지금 준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5주가 채못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한국사는 4주나 5주 정도면 20점, 30점도 올리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맨바닥이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국가직, 자, 뭐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연구실에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카페나 우리 그 사이트에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선생님 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국가직에서 50점 맞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95점 맞았어요. 90점 맞았어요.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속으로는 난이도 때문에 자연적으로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 사이에는 대략 15점에서 20점 가까이 어떤 난이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수험생들이 뭐 적게 오른 사람은 20점, 많게 오른 사람은 심지어 40점 가까이가 지난 5주, 6주 동안 올랐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지금 기분 째지는 거지. 뭐 한국 3 과목만 놓고 보더라도 뭐 진짜 한 15점, 20점씩 올린 거죠. 자, 여러분, 남은 서울시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직에 뭐 선생님 제가 70점 맞았는데 저 진짜 죽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70점 정도면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15점, 20점은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핵심은 이겁니다. 1호는 부족한 부분만 골라서 보충하고, 그 다음 이제 문제 위주로 가자. 서울시는 약간 좀 문제 스타일이 좀 지랄 맞습니다. 국가직, 지방직처럼 정량화된 문제가 잘안 나와요. 약간 좀 한두 문제는 이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9급도. 자, 근데, 자, 보세요. 만약에 이번 지방직에 뭐 80점 이상 나오신 분들은 이론을 뭐더안 들어도 돼요, 사실. 문제 위주로 가면서 뭐 틀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이론을 뭐 요약노트나 기본서를 보면서 이제 땜질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해도 됩니다. 이번 지방직 기준으로 80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 80점, 85점 이상 정상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굳이 이론 강의 안 들어도 되겠다. 근데 그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 부담도 파이널 압축 정리, 21강짜리 파이널 압축 정리를 듣는 게더 우선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직에서 선생님 저 75점 맞았어요. 70점 맞았어요. 저 65점 맞았어요. 이런 분들은 파이널 압축 정리, 이론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골라서 이론을 보충하는 게더 급선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 위주로 가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80점, 85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두 세트 정도가 남은 기간 동안 적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 두 세트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뭐 올해 시즌 1, 2 정도 풀었다. 그러면 이제 작년 시즌 2나 올해 시즌 3 같은 걸 푸시면 됩니다. 서울시 9급은 모든 9급 중에서 제일 그래도 문제가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더 어렵게 준비하셔도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시즌 2도 풀었다. 그러면 이제 기성모 10회하고 그다음 올해 시즌 3 10회하고 뭐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선생님,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진짜 한국사에 왕창 투자해 갖고 한국사를 전략감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500제 기본이나 500제 심화를 빡세게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 풀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양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 가장 적당한 건 모의고사 두 세트, 400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와, 저것도 풀어야 될것 같고, 이것도 풀어야 될것 같고, 아닙니다. 모의고사 한 세트, 두 세트라도 제대로 풀고,
여러분들 표현으로 씹어먹는다 그러죠. 정말 자기 걸로 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양치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가장 적당한, 가장 권하는 건 모의고사 두 세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남은 5주 동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서울시 9급은 서울시 9급이나 서울시 7급은 이렇게 기타 특강이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3월 달에 제가 3월 22일 날 촬영한 자투리 특강 뭐 안 하셨으면 그거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 지방직 대비해서 한 그 기출 추록, 기출 OX 추록 요것도 안 하신 분들은 강의와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만 활용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이거 이번에 지방직 9급에도 몇 문제가 적중한 거 아시죠? 진짜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자랑하거나 뻥치지 않습니다. 기출 OX 추록 특강 할 때 거기에서 제가 색칠하라고 한 거 몇 개, 문상계, 무상계 그 다음에 뭐 몇 개 있었습니다. 나름 적중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절대연도 개정판 찍으면 그거 좀 들으시기 바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 다차사 특강은 내공이 좀 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현재 85점, 9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이 95점이나 만점 노릴 때 이런 분들이 요거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그렇게 극강 내공이 아닌 분들은 이거 굳이 무리해서 들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여기 지금 사회경제 쪽하고 문화 쪽이 촬영돼 있는데 들으면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공이 좀 약한 사람들은 굳이 무리해서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절대연도 전근대편 새로 촬영하면 그거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거 얼마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요거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국가직 지방직은 크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서울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올해 여기에서 서울시 9급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두 문제, 북한 현대사하고 그 다음에 두 문제가 적중을 했었어요, 당시에. 자, 여러분, 서울시 9급은 대놓고, 그러니까 서울시 7급 9급은 대놓고 다차사 지문 같은 걸 긁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도움이 좀 상당히 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한 2주 전쯤에 지금 역대 서울시 9급 문제가 7개가 있어요. 근데 2013년과 2014년은 풀지 마세요. 요거는 그때는 오지선다형이고 지금하고 문제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자, 요렇게 다섯 해를 프린트, 자,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은 되실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특강을 했었었는데, 서울시 스타일이라고 하는 특강을 했었는데,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우리 구준생들 중에서 서울시 7급이 악명이 높잖아요. 진짜 서울시 7급은 모든 존재하는 한국사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워. 진짜 지랄하자. 워낙 악명이 자자하니까 구준생들 중에서 서울시 7급을 풀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거 풀다가 영원히 털릴 것 같으니까. 멘탈이 완전히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걸 안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같은 기관에서 같은 사람들이 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자, 역대 서울시 7급 기출문제 120문제가 있습니다. 이 120문제 중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한 20문제 정도 되고 나머지 100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좀 진짜 어려운 문제 한 20문제 정도를 약간 자, 9급 수준으로 마사지를 해서 뭐 선택지 하나 정도만 살짝 쉬운 선택지로 바꾸면 되잖아요. 요렇게 마사지를 해서 막 섞어가지고 모의고사 오해를 제가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요거 제가 우리 카페 공지를 올려놓은 것처럼 노량진 서점에 프린트물 제가 쌓아놓을 테니까 찾아가시기 바라고, 지방러들은 프린트해가지고 A4, 아니 A3나 B4로 확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제가 정답만 제공하고 해설지는 따로 제공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급적이면 사부님이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을 테니까 사부님 해설 강의를 가급적이면 틀린 문제 위주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요런 정도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렸으니까 이거 그렇게 무리한 미션 아닙니다. 지금 지방직 9급을 뭐 정상적으로 85점, 90점 정도 받으신 분들은 한국사 공부 시간, 자, 일주일에 9시간, 10시간만 합니다. 9시간, 10시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론 강의 따로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지방직 9급에 뭐 80점 이하, 뭐 75점, 70점 이 정도 맞으신 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2시간, 알겠죠? 5주 동안 60시간을 한국사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론 강의도 취약한 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 강의, 파이널 앞 축정리나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이나 이런 거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2세트 정도 풀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모의고사도 구준생들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좀 시즌1을 안 했으면 시즌1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즌1을 했으면 시즌2하고 기성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시즌1, 2를 했으면 기성모하고 시즌3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쌤 제가 그렇게 내공이 높지 않은데 시즌3를 해야 될까요? 시즌3를 하지 말고 기성모하고 작년 시즌1이나 작년 시즌2를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주 극소수지만 서울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서울시 9급 내공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더 해주면 돼요. 자, 딱 하나가 아니라 딱 두 개죠. 하나는 이제 작년 시즌3나 올해 시즌3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서울시 7급은 대놓고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정도는 진짜 만점방지용 문제를 미니멈 두세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두세 문제를 자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두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잡았냐, 두 문제 잡았냐, 다 틀렸냐, 이것 때문에 85점, 90점, 95점이 갈라집니다. 솔직히 서울시 7급은 90점만 맞아도 이건 깡패 점수입니다. 한국사 한 과목에서 10점 남기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려운 문제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다차사 특강은 반드시 챙겨 들어라. 사회경제 쪽하고 문화 쪽, 특히 문화 쪽 반드시 챙겨 들어라. 알겠죠? 서울시 7급은 정말 지랄맞은 시험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제가 국가수행, 국가직 7급은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 제가 정답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서울시 7급을 쌤, 제가 서울시 7급 95점 맞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7급은 일단 자 80점, 85점 정도를 만드는 건 충분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90점, 95점 반드시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지랄 맞게 내니까. 알겠죠? 자, 방법은 두 가지. 자, 하나는 뭐라고? 작년 시즌3나 올해 시즌3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어려운 문제에 좀 강해져야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다차사 특강 같은 이런 걸 좀 들으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제가 무슨 뭐 특별히 잘 가르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자 뭐가 좀 더 수험 적합한 거냐,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의 수험 노선이나 철학을 아마 인정해 주실 겁니다. 문제 위주로 가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건 요약노트 멍하게 반복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처럼 한국사의 경우에 요즘처럼 정말 약간 좀
추론이 들어가는 문제,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 기출문제 가지고는 한계가 많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그걸 정말 자기 걸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기출문제를 애운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똑같은 기출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살짝살짝 변형을 시키는데 그렇게 변형시키면 대응을 못하더라.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제발 양치기 하지 말고 영혼 이시. 알겠죠? 출제자의 의도. 아, 이 문제는 도대체 뭘 묻고 있는 건가? 이 문제는 교과서의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걸까? 출제자는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보고 싶은 걸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양치기보다 영혼 이시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남은 5주 동안, 빡공해서, 소위 뭡니까? 역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켜보시자고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